Ladies and gentlemen, 지상 최대의 쇼 아트기타 라이브 파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밤 저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대한 쇼맨, 저희 친구들을 소개합니다. 저희는 타라입니다. 와. So tell me, do you wanna go? AOR 찾으신 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 저희는 야 웃지 마시. 저희 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모인 밴드예요. 예. 네, 3회째를 이제 맡고 있는데 저희는 공연을요.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어요. 저는 이제 뉴욕 비행 마치고 14시간 날아와가지고 지금 바로 리허설도 못하고 지금 왔거든요. 좀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입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시면 좀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실수하고 잘 못하더라도 네, 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아 그 첫 번째 곡은 이제 파라노이드라는 곡인데요. 네, 한국말로 하면 편집증입니다. 편집증. 정신분열증이죠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좀 약간 정신분열 상태로 불러야 괜찮은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좀 아, 내가 좀 평소에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신호 주시면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좀 할까 싶거든요. 네. 지금 문 잠겼지? 네. 밖에서 잠갔어요. 그래서 못 나가니까요. 저는 막 위에 막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노래방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노래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럼 시작할까요? 바라노.. 예? 아, 첫 번째 곡은 이제 그 여러분들 영화 휴 잭맨 나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대한 쇼맨 네. The Greatest Show 거기에서 나온 주제곡인데 저희가 그 곡을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는 사실 음악을 정말 막 잘해서 막 뽐내고 싶고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저희는 다 쇼맨이 되고 싶어서 여기 모였거든요. 퍼포머 못하더라도 네. 또라이 이런 거를 저희는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우리는 쇼맨이다. 네, 여러분들도 쇼맨이고요. 네. 시작. 다음 곡 파라노이드 시작하시죠.
제가 컨디션이 좀 난처라서 그래도 되게 호응해 주신 분 되게 감사드립니다. 아니, 다 되셨나요? 아니, 다음 곡은 다음 곡은 Times Like These라는 곡입니다. 아시는 분 있으세요, 혹시? Foo Fighter 아시는 분? Foo Fighter 이 곡은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하자고 이제 고집을 피워서 이제 하게 된 곡인데요. 그냥 되게 신나는 곡이에요. 약간 미국적인 그런 신나는 항상 뭐 여러 매체에서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공연장에서 많이 불리는 곡인데요. 뭐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.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저 너무 힘드네요 지금. 누워서 자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준비되셨어요? 네. 이거 끝나고 주고 싶죠? 네. 시작하시죠, 타락. 네.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 한 몇 곡 더 남았으니까
끝까지 남아주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가시죠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감기까지 걸렸거든요. 다음 곡은 이제 저희 뭐 아버지, 어머니, 삼촌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. 되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그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. 네, 그 곡을 저희가 할 건데요. 네, 이거는 제가 핸드폰을 좀 보면서 그냥 한번 불러볼까 싶거든요.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요.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좀 그냥 평범하게 살기 싫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도 보다 한 거거든요. 그냥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저희 모토는 항상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자. 그래서 항상 이런 노래를 많이 합니다. 네, 난 내 멋대로 갈 거다. 그래서 이 곡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. 준비됐어요? 아, 안 된 것 같아요? 그냥 기타 없이 우리끼리. 아, 진짜 저 제 친구예요. 네. 김동현. 네, 다 제 친구들인데 진짜 이게 뭐 직장인 밴드로서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세 번의 공연, 1년 사이에 한 세 번 정도 공연했는데 타라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지난번 공연은 연말 공연으로 좀 준비했었고요. 올해 벌써 3월, 4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1, 4분기가 끝났죠. 이제 새로 시작된 2019년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타라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는 친구들 뭐 좋은 일, 나쁜 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. 3월인데? 아직 늦지 않았어. 할까요? 형만 둘이 하는 거잖아. 기타 치느라고. 아, 예. 같이 부르자. 시작!
나가나요 지금? 네. 네. And now the end is near,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. My friend, I say it clear, I state my case, of which I'm certain. I've lived a life that's full,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, and more, much more than this, I did it my way. 메시지를 또 전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다들 이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긴 해요. 다들 자기 인생 잘 사시는 분들 모이십니다.
사실 이 옆에 기타 치신 분이요,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거든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네? 자기소개 한번. 아, 뭐 어떤 소리를? 로봇 소리. 아, 이거 지금 안 돼요. 아, 네. 로봇 소리 안 돼요. 아, 저 한번 써보려고 그랬거든요. 이거 소리 신기해가지고. 아, 못하겠다. 제가 이 호스를 가지고 팀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많은 비평을 받았어요. 소리 어때요? 네. 재밌지 않아요? 네. 필요하신 분은 호스 빼고 빌려드릴게요, 아트기타에서. 아니, 한번 제가 원하시는 분 한번 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. 이 소리 한번 내는 거. 네, 희망자 있으면. 애 하고 싶대요. 아, 진짜요? 이거 지금 작동 되나요? 작동은 되는데. 아, 그래요? 담당 가능하시겠습니까? 뭐, 전염병 없으시죠? 아, 예, 그럼 한 번, 예, 한 번, 즉석인 소리 한번 넣어볼게요.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거 뭐 짜는 거예요? 한 번, 아, 네, 형님. 한 번 시켜보세요. 자기소개 한 번. 입을,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돼. 집어넣어요? 네, 집어넣어요. 시켜. 아, 그럼 다음에. 이 형이 좀 몹쓸 병에 걸려서. 아직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, 저. 네, 형 병 있는 거 얘기했어요. 네, 언제 끝나나요? 다 되셨어요? 아, 제가 문제네요, 죄송합니다. 저만 잘하면 되는 팀이에요. 아, 저희가 다음 곡은 이제 벌써 마지막이죠? Only for the week, 그죠? 사실 이번 곡은, 우리 파워 드럼 치시는 우리 큰형님이 좋아하는 곡인데요. 네. 나를, 이단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. 악마 숭배자, 파워 드럼의 상징, 우리 김태형. 네. 성공한. 그럼 한번 해주세요. 저기 시간 끌 겸 저기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. 그 파라에서 개그를 맡고 있는 박진태라고 합니다. 전달 드릴게요. 별로 안 웃겨요.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할까 싶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. 그래서 이번 곡은 좀 실험적인 곡이었습니다. 실험적인 곡. 네. 왜냐면 저의 목소리 성향하고 전혀 안 맞는 곡이거든요. 막, 예, 괴물 소리도 막 내야 되고, 막.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. 리허설도 못한 마당에 지금 큰 걱정이 앞섰는데. 예, 감사합니다. SNS 잘 보겠습니다. 아직 안 됐어요. 아, 됐답니다. 예. 그러면 이번 곡은 제목은 Only for the Week입니다. 예. 뭐 악마 얘기까지 했는데 제목은 약자를 위하여. 굉장히 부드러운 제목이죠. 가시죠. 네.
하지 말자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농담이고요. 네. 실험적인 곡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이 해볼 거니까 다음 때 혹시 뭐 또 기회가 되시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지금 계신 분들끼리 뭐 한번 뭐 하면 좋을까요?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네, 다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한 곡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그리고 뭐 알바생 있는 거 아니죠? 예. 성원 맞죠? 예. 이 곡은 그 About Time에서 나왔던 곡이에요. 네. 되게 그 아름다운 그 연주 리프라고 그러나요? 그 손에 꼽을 정도로 네, 아름다운 뭐 곡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. 이 노래도 엄청 유명해서 자주 되는 곡입니다. 한번 영화 보셨던 분들은 그 클럽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막 네, 시간 막 가고 막 이런 장면에서 아마 이 노래가 네, 은은하게 나오거든요. 생각나시면 네.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? 네. 네, 하시죠. 네. 아, my friend. 고생이 많다. 진짜 잘 못 만나서. 아니, 대표해야 되는데. 자, 그럼. Coming out of my kids and I've been doing just fine. It's only a kiss, it was only a kiss. I was falling asleep, and she's calling a cat. When I'm having a stroll, and she's taking a breath. Now they're going to bed, and my stomach is sick, and it's all in my head.
and she's taking a drink.